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로켓 신맥스에어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신프로 에어라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틀 자체는 같지만 충전독을 제공하여 편의성과 인테리어적 측면을 잘 살린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 성능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데요. 마이크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며 플립 투 뮤트 방식으로 마이크 위치에 따라 음소거 상태가 바뀝니다. 단일 지향성 캡슐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로 억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음성을 명료하게 수음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입니다. 다만 USB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유선 방식이나 무선 방식은 노이즈 측면에서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제품 역시 그 한계에서 자유롭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깔리고 종종 장기적 노이즈도 들리는데, 이는 주변이 조용한 환경이라면 강제되어 들릴 테고, 음악이나 게임을 즐기는 등 다른 소리와 섞이는 순간부터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단일 지향성 캡슐을 활용했음에도 주변 소음을 억제하는 성능이 좋지는 않은데, 수험 소프트웨어에서 노이즈 게이트를 최대로 설정하거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전 제품보다는 마이크 성능이 좋아졌는데 가격대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